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. 내일 지금 시드니로 가서 내일 비행기를 시드니 걸 타야 되거든요. 제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. Excuse me, can I buy ticket here?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. 구독, 좋아요, 빵. 뉴질랜드에 떠나서 집으로 갑니다. 국민 가볼까요? 저기요, 뒤통수 씨? 네. 네. 시간이 남아가지고 아, 여기에 구경하도 가려고요. 뉴질랜드를 한 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잠깐,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거 뭐야? 밑에가 보이거든요. 올라가나? 지금 여기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. 근데 어때? 오, 점점 멀어져. 지금 보입니다. 오, 무서워 무서워. 지금 약간 도시가 막 보이거든요. 지금 엘리베이터 올라갑니다. 지금 도착했습니다. 아, 지금 길 너무 예쁜데? 뭐야? 잠깐만, 이거 진짜 무섭다. 리얼이야 이거? 구미야, 여기 와봐. 너 지금 무서워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야? 빨리 와봐, 빨리. 진짜 아슬아슬해요 지금. 오. 괜찮아. 아, 진짜 그런 게 괜찮아? 아, 너무 예쁩니다 지금. 여기서 지금 다 보이거든요. 와, 구미 너무 예쁘지 않아? 구미, 이제 뉴질랜드와 인사해. 굿바이 해줘. 굿바이. 약간 충격적인 게 여기서 지금 뛰어내리는 사람 있거든요. 지금 화면에 보면 지금 실시간으로 보이는데. 와, 지금 잠깐만, 진짜 이 사람 지금 뛰어내릴 건가 봐요. 외국인도 김치하네. 제가 찍어드릴게요. 어, 포즈 좋으시고요. 어, 잠깐만. 어디 갔어? 어, 어, 잠깐만. 어디 갔어? 잠깐만, 놓쳤어. 너무 빨라. 갔어? 갔어? 잠깐만, 어디 가셨어? 안 보여. 어디 가셨어? 여러분, 지금 비행기를 타러 왔는데. 아, 나 미쳤나 봐. 어떡해. 지금 여러분 지금. 아, 이거 진짜 큰일 났다. 이거. 와, 나 이런 실수를 한다고? 오늘이 지금 5월 15일이고요. 근데 제가 비행기 예약을 5월 16일로 했습니다. 내일 지금 시드니로 가서 내일 비행기를 시드니 걸 타야 되거든요. 제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알고 보니까 내일로 예약을 했어요. 지금 큰일 났다. 지금 잠깐만, 나 시드니 가야 되는데 그래야 내일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거든요. 불행 중 다행은 약간 빨리 왔는데 지금 빨리. 어, 미안해. 꿈에 미안해. 엄마가 지금 진짜 정신없어서 그래. 미안해. 지금 우리 다 카페로 가야겠다. 빨리 와봐. 와, 너무 충격적인데? 제가 진짜 실수 많이 하지만 이런 치명적인 실수는 한 적이 없거든요. 일단 지금 취향을 안 했으니까 지금 가는 거 비행기부터 먼저 예약을 해야겠어요. 여러분 어쩌죠? 원래 제가 두 개 가지고 30만 원 정도 비행기를 예매를 했는데 지금 4시 비행기 있거든요. 근데 34만 원, 둘이 하면 70만 원. 내일 비행기는 환불 못 받거든요. 환불 불가라서 70이 날라갔거든요. 와, 이거 뭐지? 아, 네, 가야 돼, 가야 돼, 한국 가야 돼 지금. 바로 가는 거라서 표가 다 너무 비싸요. 예약이 안 돼. 지금 계속 예약이 지금 오르갔거든요. 결제가 돼야 되는데 결제가 안 되고 있어요. 문희야, 너 거기 짐 지켜줘야 돼. 한장 결제가 안 돼서 저기서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. Excuse me, can I buy ticket here? 아, 시드니? Here? Can I buy? 야, 야, 오케이, 오케이. 지금 여기 줄 서 있으면 될 것 같아. 오클랜드 시티 투 시드니 이제 파서블. 이걸 어떻게 내일로 예약을 해놨죠? 지금 제가 인터넷에 했을 때는 830 뉴질랜드 달러였거든요. 근데 여기서 저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인터넷 결제도 안 되고 제발 적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진짜 행동이 이렇게 나가다니. 지금 예약은 해줬는데 제 것만 예약을 했대요. 저 얼마 나왔지? 416이 나왔으니까 아, 비슷한 것 같아요. 인터넷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. 둘이 했을 때 830 정도였으니까. 티켓을 샀고요. 지금 체크인 바로 해준다고 해서. 국민 혼자 잘 있었네. 가자, 따라와, 따라. 너, 빨리 빨리 일단 체크인. 알았어, 빨리 먼저 와. 일단은 오프라인으로 지금 830 정도 들었고 거의 한국 돈은 70만 원 정도 지금 들었거든요. 어, 근데 나 지금 약간 너무 억울해요 지금. 제가 아무리 그래도 비행기표를 잘못 예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. 아, 이거 너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제가 딱 했는데 제가 예약한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. 이게 말이 되나? 근데 왜 비행기표가 반대로 돼 있는지 난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. 아, 이상한데 진짜? 뭐예요 이게? 그럼 이거 지금 잘못된 게 맞아요. 왜냐면 제가 친구한테 비행기 표 예약한 거를 보내줬었거든요. 그래서 친구가 그걸 보고 데려다 준 건데 친구까지 착각할 리가 없잖아. 그 친구가 예약한 표를 보내줬는데 15일입니다. 지금 15일로 분명히 돼 있거든요.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? 지금 비행기도 없고? 아, 지금 너무 억울한데 지금 일단 4시 비행기여서 일단 빨리 와서 다행히 아니었으면 타지도 못했어. 여기 신기해. 비행기 들어가는 데가 직접 이거를 누르라고 돼 있네. 보통 사람이 해주는데 우리가 직접 하래. 잠깐, 게이트 15번이라고 왔는데 도대체 아무도 없어? 뭐야? 오늘 왜 이러죠? 왜 아무도 없는 거죠? 여기 맞겠지?
아직 시간이 안 돼서 없는 건가? 왜 아무도 없지 진짜? 여러분, 근데 지금 제가 메일함을 좀 뒤져보니까 일방적으로 오늘 비행기를 내일로 변경을 했네요. 에어아시아가. 아니, 에어아시아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변경한다는 게 악명이 높다는데, 와, 내가 이걸 당할지 몰랐고. 보통은 이제 한국말로 노티가 오니까 제가 보기도 하는데, 제가 잘 안 쓰는 메일을 영어로 와가지고 아예 체크를 못한 거예요. 이거를 나 진짜 꼭 환불을 받아야겠어. 지금 내가 원래 30만원 들 거를 70만원 들었는데 일단 30만원이라도 지금 환불 받아야 되거든요. 와, 나 진짜 너무 억울한데 지금? 저랑 대해서 죄송하다는데 일단 환불 취소해달라고 했거든요. 진짜 에어아시아 악명이 높은 건 알고 있었는데, 그래서 하면서도 약간 불안했지만, 뭐 옆에서 가는 거 3시간짜리 비행인데 뭐 타지 이러고 탔는데, 아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너무 지금, 아 진짜 아까 식은땀이 진짜, 제가 진짜 당황 잘 안 하는데 너무 좀 당황해가지고, 이러다가 지금 한국 못 가면 안 되거든 진짜. 아 진짜 나 너무 황당한데 진짜. 환불은 되었습니다. 제가 진짜 저렴한 30만원에 한 거를 70만원에 하면서 40만원 손해를 봤지만, 좋은 비행기를 탄다고 생각해야겠어요. 어쨌든 저의 실수는 아니었다는 거. 지금 다행히 사람들이 오고 있거든요. 다행히 여기는 맞는 거 같고, 비행기 탑승할 건데 또 하나 문제가 있기는 해요. 지금 15일인데 한국 가는 비행기는 내일 아침 9시입니다 공항에서 노숙을 해야 되나? 지금 예상 시간보다 더 빨리 도착하게 될 것 같은데, 아 일단 한번 가보시죠. 기다리고 있는데, 저희 지금 시드니 가는 건데 파이널콜 돼 있거든요. 근데 갑자기 게이트가 15번이었는데 16분 돼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외국인한테 물어보니까 게이트 바뀐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약간 멘붕인데. 지금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거든요.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. 또 오늘 순탄치 않은데. 방금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지금 왜 게이트가 16번으로 바뀌었냐 난리가 난 거예요. 지금 다 모였거든요. 15번 게이트 맞다, 이거 이 전광판이 잘못된 것 같다. 지금 저 말고도 지금 다들 여기서 엄청 물어보고 있어요. 시드니가 어렵네요 진짜 오늘. 잠깐, 이건 또 뭐죠? 지금 4시 비행기인데 게이트 클로징. 지금 4시거든요? 괜찮은 거 맞죠? 문 닫혔다는데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. 설마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혼자 고립되고 그런 건 아니겠죠? 너무 불안해 이게. 다행히 지연이었고 들어가고 있습니다. 드디어. 지금 비행기가 급 변경이 됐는데 좋은 거는 더 좋은 비행기예요. 이렇게 화면도 있고 헤드셋도 주고, 그리고 저희는 저녁이 없었는데 저녁도 준다고 합니다. 기내식이 나왔는데 소고기, 감자, 치킨 샐러드가 갑자기 하나하나예요. 갑자기 한식이 그립네요. 샐러드거든요. 의외로 맛있어요. 우유가 안 먹어서 저 혼자 지금 두 개를 다 먹고 있어요. 너무 배불러. 난장판이에요. 지금 주스 흘리고 난리 났거든요. 아 제가 흘려버려서 국민이실 수가 아니거든요 지금. 아 근데 네. 진짜 너무 계속 꼬이네요 진짜. 우미 괜찮아? 미안해. 여러분 근데 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, 저희가 지금 15일인데 제가 16일 한국 가는 비행기거든요. 지금 뭔가 시드니 나가가지고 숙소를 잡기도 애매하고, 공항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? 우리 잠깐 진짜 여기서 자는 거야?